헤이 준호, 통문장입니다. 학원에 와서 하셨고요. 요구학습을 하지 않았네요. 낭독까지만 했네요. 그렇죠? 아, 예, 너무까지 주문까지 하셔야죠. 유 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준호 통문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went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How much 다 뭐라고? Is it? 예.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가격 물을 때 how much is it? 이라고 물어보고 싶다. How 뭔가 much? 물건의 한 개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How much? how much is it이고요. 뭔가 여러 개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How much are 여러 개라고 they?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much are they? 그것들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그것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Okay. Buy는 뜻이 buy는 뜻이 사다. 인데 to buy는 뜻이 몇개될수 있고 네 개. 뭐뭐뭐 사는 거 사기 위해 사기 위한 사서. Wow. Excellent.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이건 무슨 뜻이죠? want. 내가 원하다. 오케이. Okay.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원할 때. 오케이. Okay. 얘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얘는 두 가지 뜻이. 뭐하고 뭐? 언제랑 뭐뭐 할 때. 지금은? 뭐뭐 할 때. 그래서 의문사예요? 접속사예요? 지금 하는 일은? 접속사예요. 와우. 멋진데? 오케이. Okay. 계속해서 The answer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something $5. like $5야 dollars이야 dollars요. okay,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조심해야죠 okay, 얘는 몇 가지 뜻으로 배웠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아니, 두 가지요, 두 가지. 뭐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고 뭐 사진 찾아보면 한 일곱 여덟 개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건두 가지를 했죠 네.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일단 좋아하다. 좋아하다랑 그리고 뭐뭐 같은. 뭐뭐 같은인데 지금은 무슨 뜻이고 뭐뭐 같은. 오케이 그래서 오 달라라는 말을 예 붙여서 5달러와 같은 어떤 어떤 거 것,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어떤 시 됐습니까? The answer may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가 시가 아니네요. 무의미인가? 두가 아니네요. 양념. 양념 시지요. 오케이 그러면 something like $5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 무엇일 수 오케이. 있니 도대체? 답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답은 옷달라요와 같은 뭔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 네. 대답은 무엇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How much is it? 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아, 대답은 옷달라요와 같은 뭔가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y be the answer? 어디까지 물어보셨죠? Wait. What may the answer b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했더니 대답이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The $5.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쓰기 빼고는 진짜 잘해. 그다음 계속해서 Well,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Okay.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ock. Okay. 얘는 몇 가지 뜻을 알아둬야 했죠?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네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다음 그러면 하고 그렇다면은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그때 그렇다면 그러면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런 다음 그래.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했고요. 이제 희한한 동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But on your island and people use money. 이상하잖아. People don't use money. 오케이. 누가 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아니 아닙니까? 아 하다시 두 맞네요. 여기 뻔뻔하게 나와 있는데 안 보고 안 보신 건 아니겠지. 그것 오늘 알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는 접속사고요.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니 돈을? 오케이. 그렇죠. 동네가 돈을 사용하는데 야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돈 사용하네. 그래서 영어 Where don't people use money? Hey, where don't people use money? 그렇죠.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했더니 On your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Hey,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y use stones. Hey, they는 뭐 대신었죠? 옆 아일랜드 옆 섬의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쓰면 될까? 옆 아일랜드 people. 옆 아일랜드. 오케이. 옆 아일랜드 섬에 있는 옆 아일랜드. 무슨 신데? 어떤 사람들이 돌을 사용한다고요? 어떤 야바일랜드에 사는 야바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사용한다고요? 무슨 신데?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갔다 뒤로 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들은 돌을 사용합니다. People on Yavan use mone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부터 이과의 중요한 표현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ig stones are big, are as big as two tall men. 선생님이 어디 한 군데 일부러 틀리게 썼죠? man은 이 아닌가요? 그렇죠. 자, 남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남자는 man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명 이상일 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오케이. 마치 발 하나는 뭔데? 풋인데 발 둘 이상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핏이 되죠. 불규칙 복수형 명사 이름치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큰 돌은 얼마나 크니?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큰 돌들은 얼마나 커?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운 How strong is it? How big? 오케이. 큰 돌들은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big stones? 한번 길어봤자 They
그것들을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they? How big are they? 너는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you? How big are you?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How tall are you? 넌 나이가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네. 그래서 얼마나 큰지 궁금하니까 big. How big? 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big are you?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big are they? 네. 큰 돌들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big are big stones? How big are big stones? 크기 묻는 방법 How big? 그렇습니까? 그 다음 네. 여기에 비동사는 몇번 길어봤자 하는 거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he, she, it이 되면 is he, is she, is it 하면 되고 지금은 they가 되고 있으니까 are they처럼 are big stones, are big, big stones 자 그럼 문구답하게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big are big stones? How big are big stones? 했더니 대답이 big stones are big Big stone are as big as two tall men. Okay, 그래서 How big are big stones? Big stone are big as two tall men. Hey, 밑에 문장 이상한데? 대답하는 문장 다시. Big stones are big as big. 아이 뭐냐? 아, 오케이.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잘했습니다. How big are big stones?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그래서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Hey, 그래서 이래서 듣고 싶어. 얼마나 크니? 작은 돌들은.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면, how 얼마나 크니죠? 작은 돌들은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small stones? 똑같은 거 있네요. How big are small ston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아,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오케이. 자, 큰소리를 읽어보세요.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Instead of 네, 얘 생각 안 났습니다 그쵸? 데이는 뭐 드시겠어요? 데리는 옆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 그걸 영어로 하면 On Yap Island people 또 들어주고 싶어 People on Yap Island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n't we lucky we are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Are we lucky?
Are we lucky? Are we lucky? Are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That we can of. 다시요. All went. We are lucky and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In our wallet. Aren't we lucky? Are we lucky? Aren't we lucky? Are we lucky?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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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In our wallet. Hey, 뭐 하는 놈이게? 있어서 완벽한 접속사. 그럼. 자, 읽어봐. 뜻이,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헤이. 누가 다 여기 들어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아니, 무엇이니?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네요. 그래서 예. 접속사 대시네요. 예. 손가락질하는 대시 아니고요. 대시 대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네. 오케이. 얘 생각 안 난 거 빼고는 다 잘했습니다. 자, 쓰기도 잘해주세요. 늘 쓰기가 문제인데. 이번에는 비디병 걸리면은 비디병 하나당 몇, 딱 봐 몇 대씩 할까? 딱 봐요? 어. 두 대 하나당 잘. 하나에 두 대씩? 아니면 두 개에 한 대씩? 하나에 두 개씩. 하나에 두 개씩. 와우, 비디병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지연이 오세요.